오늘도 요가를 하러 갑니다. 가는 동안에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아침에 새들이 많이 우네요. 아, 오늘은 지금 막 해가 나려고 하는데 해가 나고 나면 서핑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지금 들물파도가 지금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파도가 괜찮네요. 일단 아침 운동으로 12번째 요가를 하고 돌아와서 서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물이 차가워서 패들보드 서핑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고 수목 목요일 아침 정도 되면 완전히 썰물 상황이 되겠네요. 썰물 상황이 됐다가 들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만져였던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갈매기들이 꽤 많이 나와 있네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해당화가 일찍 폈네. 해당화도 봄꽃이네요. 해당화 잎도 무성하고 해당화가 피었습니다. 해안 쪽으로 골프 치러 와서 숙소를 말리포 쪽에 잡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다시 오늘도 끝길로 슉. 돌아가지나? 안 돌아가지. 으차. 자전거 라이딩 시간이 대략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왕복 하면은 10분 정도. 요가하는 시간 한 10분. 준비하는 시간 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대략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네요. 파도가 크고 바람이 불 때는 말리포 등대 안쪽 데크길이 답입니다. 이쪽은 파도가 크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파도가 커서 서핑하기 힘들다거나 패들보드 타기 힘들면 데크 안쪽으로 오면 비교적 단단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멀리 나가면 조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물이 잔잔하다고 해도 등대 바깥쪽으로는 가능하면 처음 온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류 상황이 완전히 파악이 된 상황에서 흐름이라든지 조류의 세기
그 물때에 따라 조리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완전히 파악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투어를 한다거나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가 나네요. 해가 올라와서 이제 곧 봄날처럼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도 바다 활동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그런 날씨네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오늘은 두 다리 낚시하는 사람이 없네요. 어제만 해도 있었는데 어제 상황은 물이 좀 더 들어온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더 빠진 상황, 묻혀진다라고 봐요. 50분씩 묻혀지는 거네. 8분 30초.